아니, 제가 그러고 해서 이제 교육이 끝나고 머리를 하러 갔어요. 머리를 하러 갔는데, 그러니까 머리 좀 자르러 갔는데,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이제 나하고 거의 한 이제 2년 가까이 내 머리를 관리를 해주던 분이에요. 그래서 이제 막 자른다? 막 자르고 나서 이제 머리를 감으러 가요. 머리를 감으러 가는데, 그 경우에 따라서는 디자이너가 직접 샴푸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, 아니면 그 뭐냐 헤어 스타일리스트들은 사실 샴푸를 잘안 해주고 다른 직원들이 그 샴푸를 많이 해주잖아요. 막 그런 뭔가 손길이 달라. 뭔가 머리를 감겨주는 손길이 다른 거예요. 막 목소리도 다르고.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샴푸 해준 분하고는 그냥 뭐 뭐냐 일 끝나고 오신 거예요 막 그런 거 물어보길래 나는 이런 데 살고 뭐 고정된 데서 일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뭐냐 그다음 이제 머리를 잘랐어. 머리를 자르고 이제 나는 스타일리스트 쌤이 내가 이제 머리를 감겨줄 줄 알았어요. 그리고 이제 누웠어. 그래서 막그 머리 자르면서 이제 보통 얘기 나누잖아요.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뻘쭘하니까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.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,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머리를 감으면서 그 스타일리스트가 나의 머리를 감겨주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하던 얘기를 쭉 했다. 하던 얘기를 한마디 쭉 해. 근데 그냥 계속 듣는 거야. 계속 막그 머리 샴푸 막 두피 마사지 해주고 막그 지압 마사지 해주고 막 샴푸 해주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끝나고 나서 그 샴푸 감겨주는 직원이 하는 말, 고객님 저그 선생님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나 완전 뭐냐 바보 됐잖아. 참 이제는 미용실 가서도 뭐냐 약간 병 맡기가 좀 드러나고 있어요. 병 맡기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. 안 그래도 뭐냐 얼마 전에 성당 청년들끼리 소풍 갔을 때 내가 좀뭐 약간 머리가 있는 걸 알고 그팀 대항 스피드 게임을 나한테 그 문제 낸 거예요. 사자성어를 낸 거야. 근데 문제는 내 치명적 약점이 동양권 언어를 한국어밖에 안 한다는 사실이거든요. 고3 때한문 주관식 빵점을 받아본 사람이야.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본 주관식 빵점이 고3 2학기였고요. 덕분에 고3 2학기 때 처음으로 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.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냐 드라이할 때그 헤어 스타일리스트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요. 차마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 얘기는